이제 국토연구원에서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표 보시면은 지금 전국이 114.6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이 122.9. 그러니까 약 123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서울이 13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요 정도 선이 되는 것 같은데 115를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상승 국면으로 보거든요. 요 밑까지만 해도 뭐 요 밑 정도 한 요 정도 선 정도만 해도 보합 국면으로 보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상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집사자라는 그런 심리가 확산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공급자들이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지금 수도권에도 122.9, 123 정도가 되니까 115에서 한 7%포인트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약 한 18% 정도를 수치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 전환에 들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옥석을 가려야 되고 어떤 미분양들이 쌓이면서 잔금도 안 되고 분양권 매도도 안 되고 기존주택 처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수도권을 아직까지는 쫓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9억 초과되는 아파트들의 그 비중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아파트 시장이 활기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아파트 시장이 좀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수도 상승하다 보니까 아파트 상품 안에서 지역의 확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도권 지방에서도 주요 지역까지는 그래도 조금 변화 그 다음에 일정의 그 파급 효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안에서는 지역이 이제 확장이 됐잖아요. 수요가 확장이 된 상황에서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꼭 거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상품이 비아파트잖아요. 소위 말하는 빌라라는 상품하고 오피스텔이라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그 상품까지도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지수도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이런 비아파트 상품이 거래가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파트 시장의 회복 국면하고 상당히 좀 닮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아파트를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금 126%라는 그 캡이 쓰여져 있는 보증상품 가입할 수 있는 캡이죠. 그것도 일정 부분 완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소형주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세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조금 뭐 시장에 어떤 수요 분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아파트가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일정 부분 제어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완만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일정 부분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비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 저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어떤 상품에 대한 그 급매로 나와 있는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출을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 금리에 대한 그 조정 이런 것들이 이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 대출 금리를 조정을 하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담보 대출을 0.2%포인트 정도로 상향 조정을 24일 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전세 담보 대출 인용 고정도 0.15%포인트를 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그 감면 금리를 최대 0.2%포인트를 떨어뜨렸고요. 그러니까 뭐 감면되는 우대되는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KB국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요거를 이제 0.2%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을 0.05%포인트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각각의 은행들하고 잘 비교를 하시고요. 본인의 소득 그리고 얼마나 그 금리가 나한테 이득인지를 보시면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금리를 조정을 하냐라고 보면은 지금 제롬 파월도 9월에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시장 흐름이라는 것은 자산시장 가격에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준의 인사 베이지북에서도 9월이 인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들어서는 뭐 금리 인하가 뭐 기정사실화 됐다. 뭐 9월이 아니더라도 4분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그 인하에 대한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불안한 거죠. 주택가격이 오른다라면 아 빨리 집을 사서 마련을 해야 되겠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집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 부동산 시장을 사실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뭐 그 15일부터 현장 검사를 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그 압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소 뭐 서로들 경쟁들을 하고 금리를 낮췄던 상황에서 뭐 수치가 참 다 비슷비슷해 가지고 이런 그 눈치 보는 그 상황에서 금리를 그 인상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스트레스 DSR이 이제 한 두 달 정도 뒤에는 도입이 되면은 대출 한도도 줄게 되잖아요. 뭐 연봉이 한 5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예전에 뭐 3억을 받았다 그러면 뭐 3억 5천 받았다 하면은 뭐 3억 1,500, 뭐 3억, 뭐 완전히 완성되고 나면 한 2억 8천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집 사는데 고민들을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거든요. 뭐 물론 정부 정책의 흐름하고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당장 지금 급하고 내 삶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바로 눈앞에 지금 현실로 와 있고 지금 내 집 장만을 하냐 마냐 그리고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고민들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뭐 준비들을 할 테니까요. 뭐 여러분들 많은 연락들 주시고요. 도시와 경제 그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립본으로 조금씩 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하나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고민들 계시다 그러면 뭐 역시 뭐 전화를 통해서 상담 신청들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청약시장 그리고 입주권 분양권 시장 그리고 뭐 이제 비아파트 시장과 금리 그 인상 뭐 이런 부분들 좀 다뤄봤습니다. 자, 뭐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한 주 동안의 이슈들 잘 좀 갈무리 해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또 이제 다음 주 월수금 중에서 또 항상 찾아오니까요. 월수금 12시 점심시간 때 뭐 식사들 하시면서 혼밥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러면 좀 드시면서 저희 채널도 열심히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물론 아침하고 저녁 때 해달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사실 뭐 유튜브가 제 본업은 아니잖아요. 제 업무를 위해서는 요 시간대가 그나마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마쳤습니다. 자, 오늘 뭐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